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난 불닭로제 찜닭 영상에서 좋아요 5,000개가 넘으면 원칩을 도전하겠다고 했는데요. 5,000개가 넘었습니다. 야,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조만간 즐거운 마음으로 원칩 챌린지 도전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짜파게티 더 블랙입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기존 짜파게티보다 칼로리가 더 적어졌는데 중량도 더 줄어들었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이 기사는 뭐지? 건더기는 더 풍성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중량은 이전과 같았습니다. 그리고 면이 겉면으로 바뀌었어요. 과연 전체적인 맛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짜파게티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파김치도 먹기 좋게 잘 담아졌고요. 계란후라이도 반숙으로 예쁘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특별 메뉴 불막창도 준비를 했는데요. 기름을 두른 팬에 불막창을 올리고 남은 소스 한 방울까지 쭉 짜준 다음 송송 썰어 넣은 양파와 함께 열심히 볶아줬는데요. 불맛을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토치로 열심히 그을려줬습니다. 진짜 맛있어 보이죠? 한입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. 이제 짜파게티만 끓여주면 되는데 이럴 수가! 이 짜파게티 물 끓이는 그릇 때문에 후라이팬이 좀 끝쪽에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. 진짜 너무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요.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. 야,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울트라사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불막창만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소금 막창을 일단 사서 집에 있는 빨간 양념들과 지난번 사둔 마라 소스가 있어서 요걸 살짝 넣어가면서 저만의 불막창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다시 짜파게티 더 블랙을 끓여서 오늘의 메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처음보다 더 맛있어 보이죠?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짜파게티 먼저. 조미 안 뿌렸어. 아, 이 맛이야, 이 맛이야.
맛있네.